2년 만이네. 애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야! 오, 아메리칸 스타일. 넌 그대로네. 너 완전 아저씨 다 됐다. 네가 한번 군대 갔다 와봐. 거기서 2년은 여기서 10년이랑 똑같다고. 이 설명충. 너 자꾸 그러면 여자애들이 너 되게 싫어해. 그런가? 얘가 왜 이러지? 다른 애들은 잘 지내지? 어. 이 근처 홍준이 자취하는데 부를까? 아니 괜찮아. 왜? 홍준이가 너 보면 완전 좋아할 텐데. 진짜 됐어. 혹시 홍준이도 너한테 고백했어? 아 진짜 그만해. 야 완전 과 올킬이네. 어? 과 여자애들이 너 좀 싫어할 만하네. 그만하래도 내가 그 문제로 얼마나 고생한지 알면서. 야 장난이잖아. 내가 너 남자애들 꼬시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뭐. 그게 문제였어. 네가 나 변호할 때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됐었거든. 바보. 신경 써줘도 뭐라 그러냐. 그래도 그때 좀 멋있었다. 학교 생활은 어때? 뭐 그냥 바쁘고. 나 동아리 들어갔다. 진짜? 1학년 때도 안 하던 동아리를? 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아, 저 말 나온 김에 저 동아리 보러 갈래? 그래, 가자. 여기가 영화 동아리. 우리 치즈 필름이야. 예주야. 아, 이쪽은 그 내 과 동기 해주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은 그 내 과 후배, 아니 동아리 후배. 안녕하세요, 이예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주 씨. 아, 너 평소 하고 있었구나. 네. 아, 이거 내가 해도 돼. 응. 내가 할게. 아, 제가 할게.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좋아해서 그래. 이런 모습. 가면 난 내가 하거든. 처음이네. 좀 쉬고 있어. 아, 수업 오늘 일찍 끝났나 봐? 네, 오늘 하나밖에 없어서. 너 신입생 아니야? 네, 근데 오늘. 아, 오늘 하나밖에 없다고? 좋아하는 게 엄청나네.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내가 음료수 좀 사올까? 네. 바보. 앉으세요. 여기 영화 보고 토론하고 그러는 동아리예요? 저희는 원래 영화 제작하는 동아리긴 해요. 아, 영화를 그럼 직접 만들어요? 네, 아직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혹시 동아리는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아, 전부터 영화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럼 지금은 따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세요? 글쎄요. 예주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뭔가에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영화를 열심히 만든다거나 뭔가 하나에 푹 빠져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랑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들었지 바보야. 또 안녕이네. 이제 안 돌아올 거야? 글쎄. 너랑 학교 다닐 때 재밌었는데. 난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나도 재밌었어. 돌아오면 또 같이 학교 다니자. 싫은데? 나한테 너무 다정하게 하지 마. 근데 너 예주 씨는 그냥 그렇게 둘 거야? 그렇게 두다니? 내 앞에서도 숨기기냐? 좋아하면서. 너 혹시 막 급하게 고백하고 그런 건 아니지?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안 돼. 조금씩 다가가야지. 여자들이 싫어해. 아 그러니까 네가 내 옆에 있었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어. 너 진짜 연서복이다. 나 지금 심각해. 내가 나 재입 따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뭐 할 거야? 나 영화 만들 거야. 잘해봐. 내가 시나리오도 쓰고 배우도 구하고. 앞으로는 앞으로 하는 거 전부 다 잘 되길 바랄게. 보고 싶을 거야. 어. 바보야.